이거 어디서 사왔더노? 겁나 시원하네. 무본 사람들 반응이 다들 이렇더라고 얘. 먼저 대파를 흰대 트럭대 쓸까가 40g을 썰어주이소. 땡초는 한 개를 준비해가 잘게 잘게 썰어주신 다음에 가볍게 몇 번만 다져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 10컵 대략 2리터 정도를 부어주신 다음에 불을 강불을 올리고 물을 펄펄 끓이가 오징어 중간급 한 마리 대략 180에서 200g짜리 한 마리를 넣고 얼랐던 거는 3분, 녹은 거는 2분 30초 정도를 삶아주이소. 생 오징어 집었던 찌개 같은 거는 2차 오염 방지 차원에서 어디다 내려놓지 말고 물이 펄펄 끓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요리요리 한 2, 30초 정도 담갔다가 빼줍니다. 이제 삶은 오징어를 빼주고 대멸을 30g을 넣어줍니다. 대멸 중에도 이렇게 쪼매 작은 거는 25마리 정도를 넣어주시고 대멸 중에도 에버 큰 것들은 20마리만 넣어준 다음에 불을 중불로 바꾸고 대략 20분을 끓여줍니다. 멸치똥은 뗄 분들은 떼시고 쓴맛 쪼매 나도 괜찮으시면 그냥 던지 넣으시고 육수를 내는 동안 놀면 뭐합니까? 오징어나 썰어보입시다. 오징어는 다리랑 몸통을 쭉 뜯어가 묵도 못하는 빼가지처럼 보이는 인마이드는 에피리피고 초장을 찍어 물 거 반틈 정도 잘라가 따로 빼준 다음에 국밥에 넣을 거는 대략 1.5cm 크기로 썰어가 콩나물국밥에 얹히 나오던 오징어 크기를 떠올리가면서 짜잘짜잘하게 잘라줍니다. 그러고 타우린 짱짱짱 한 개 쪼서 모으고 힘을 내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멸치를 넣고 15분 중불에 15분을 끓이갈 때쯤에 부유물 같은 거를 쪼매 건지가 정성을 더했다는 티를 쪼매내준 다음에 다시마를 요 정도 3-4cm짜리 내장 대략 2g 정도를 던지 넣어주시고 5분 정도를 더 끓이가 20분 끓이는 걸 맞춰줍니다. 그러고 온몸으로 육수를 우리내가 부들부들해진 아들한테 수고했대이 한마디 해주고 건진해주시면 육수가 대략 1.5리터가 나올 깁니다. 이마이들을 다시 부글부글 끓이가 콩나물 한 봉다리 대략 300에서 320g을 씻어가 넣어주이소. 그러고 여기다가 맛이가 있으니까 맛소금 3분의 1스푼 3g, 국간장 2스푼 16g, 진간장 아닙니다이. 국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간장 종류를 구분 못하시면 어머니나 마누님께 여쭤보고 나서 넣어주시고 새우젓을 건더기만 반스푼 10g, 간마늘 반스푼 10g, 조금에서 밖에서 사먹고 싶은 맛을 내고 싶으시면 소고기 다시다 5분의 1스푼 2g, 다시다가 싫으시면 난 좀 맛을 보시고 나서 소금으로 조금에 더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을 한 바가 어우 되게 좋다. 요런 소리가 나왔을 때 대파랑 땡초를 던져놓고 양념을 넣는다고 1분 소비한 거 감안해가 2분을 더 끼리가 총 3분을 끼린 다음에 고춧가루 한두 꼬집을 뿌려주고 1-20초를 더 끼리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간이 다 돼가 이어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만 혹시나 뻘건 양념장을 맹글어가 넣어드실 분들은 육수를 만들고 나서 물 270을 추가해가 국물을 살짝 가볍게 만들어준 다음에 고춧가루 2스푼 14g, 간마늘 반스푼 10g, 국간장 1스푼 8g, 멸치 액젓 1스푼 8g, 육수 만들어진 거 2스푼 16g, 고춧가루 살짝 뿌리가 골고루 쓸까가 양념장을 기호에 맞게 넣어가 간을 해드시는 것도 굿. 이제 밥 한 공기 퍼가 건더기 듬뿍 얹혀주고 국물을 넉넉하게 따라가 부어주고 생대파를 쪼매 얹혀준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오징어를 2-3스푼 올려주고 양념장을 안 만드는 버전이면 고춧가루만 쪼매 뿌리가 국물을 한번 드셔보이소.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콩나물국밥 밖에 나가가 돈 주고 사가 물 필요가 없습니다. 수란이나 김가루 같은 거는 기호에 맞춰가 넣어드시고 묵다 보면 무조건 국물 리필에가 묻게 되는 콩나물국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